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핫플레이스 테라버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여기 있는 이제 전 직업 모든 캐릭터가 200 이상이고 현재 활사는 맥스 캐릭터 슬롯인 43개가 전 직업 200이기 때문에 저는 테라버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릭터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데미지가 충족할 때 어려운 캐릭터와 그냥 할만하다 반반 정도, 그리고 데미지가 충족할 때 쉬운 캐릭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효율성의 문제를 많이 따지시는데요, 그죠? 저는 유니온 8000을 찍었을 때는 기준으로 어려운 캐릭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걸 추천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요건이 다르니까 간단하게 전나라면 이제 블래스터, 바이퍼 이런 쪽을 키웠을 텐데 어려운 캐릭터를 키웠을 테지만은 유니온 8000을 목표로 둔다면은 그 다음 유니온 8000이 어려운 캐릭터를 추천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입문자 유저로 추천하는 것은, 200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효율성도 따져야 돼요. 먼치의 링크 추천을 먼저. 영상을 본 뒤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을 찍었을 때 좋은 걸 추천해 줘야 되잖아, 그죠? 200 찍었을 때 좋은 거요? 초반에? 그리고 링크에 없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특별하게 유니온만 좋은 캐릭터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뭐가 있지? 특별하게 유니온만 좋은 게 뭐가 있지? 링크에 없는데 유니온만 좋은 캐릭터. 제가 봤는데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링크에 없는데, 좋다. 나로하고요. 은월, 신궁, 메카닉? 메카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통, 뭐야, 부활 링크는 잘안 쓰니까 메카닉하고 와일드 헌터. 개인적으로 추천은 제가 얘기했죠. 어려운 캐릭터를 추천은 메카닉 와일드 헌터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다음 또뭐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게 뭐가 있죠? 이 효과 크리 확률 확. 크댐. 크확. 법칙 데미지. 제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추가적으로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용에서 이런 게좀 추가될 만한 게 있을까? 캐릭 말고요. 한요 정도면 될것 같고. 제가 원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 Why? 재미가 있어야 게임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Best of best.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마무리 괜찮겠습니까? 또 추가되어야 될 사항 있나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